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젖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 생머리 가르마 스타일 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머리 감은 상태로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마가 좁고 머리가 생머리라서 드라이기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기 하나로 머리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감고 이제 머리를 말려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이제 볼륨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일단 머리를 올리면서 볼륨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를 올리면서 말려줍니다. 네, 이 정도 말려주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르마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위로 말리기만 해도 이 정도의 가르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르마를 포인트로 잡고 거의 6대 4죠.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가르마가 있거든요. 뒤로 넘기기만 해도 가르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르마 방향으로 뒤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르마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정중앙을 생각하고 옆으로 한 1, 2cm 정도 잡아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머리를 위로 말려준 다음에 뒤에도 잘 말려주셔야 됩니다. 가르마 스타일링 할 때는 저는 지금 앞머리 좀긴 편이긴 하거든요. 저보다 앞머리가 짧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 여기 윗머리가 조금 길어주셔야 돼요. 앞머리 정도만큼 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예쁘게 스타일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볼륨을 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털면서 말려야 볼륨이 살기 때문에 말리실 때는 털면서 이 머리카락 안에 공기를 준다는 느낌으로 말려주셔야 돼요. 이쪽 안에도 공기를 준다는 느낌으로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마 이 선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 좁으신 분들은 인상이 환해 보이기 위해선 이 앞머리에 볼륨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머리 볼륨을 주는 법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생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머리가 나오는데 미용사분들도 잘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모양을 이런 식으로 커브를 돌려서 볼륨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발을 넣으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이 모양이 생긴 상태에서 뒤로 한번 털면서 더 말려주고, 이쪽에 볼륨이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털면서 말려서 그런지 볼륨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볼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줄 때는 머리카락 앞쪽을 잡고 밀어주면서 볼륨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말려주시면 볼륨이 생깁니다. 참 쉽죠? 볼륨이 생기고, 이쪽도 넘겨가면서. 네, 넘겨가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생머리 같은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안 예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뒤로 쫙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고데기를 사용하면 편하지만, 남자분들이 고데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로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을 잡고,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넣어서 손가락 돌려주면 이 끝이 약간 커리 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커리 먹는 거. 이쪽 부분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네, 이쪽 부분도 컬을 넣고 싶으면 손가락을 돌려가지고 컬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에. 굳이 고데기가 없어도 드라이기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마를 살짝 거치고 가면서 넘어가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쪽 한쪽은 끝났고, 이제 오른쪽에도 똑같이 볼륨을 주시면 됩니다.
네, 볼륨이 많이 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볼륨이 많이 살았고 여기도 이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아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주셔서 하면은 끝쪽에 컬이 먹게 됩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컬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뒤쪽에도 이쪽에 볼륨을 살려주셔야 돼요. 이 볼륨을 살려줄 때는 일단 말리면서 머리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르마 뽕을 살렸던 거랑 똑같이 뒤쪽에도 머리를 잡고 올려주고 뜨거운 바람 넣어주고 잡아주고 올려주고 뜨거운 바람 넣어주고 머리가 볼륨이 살아났죠? 네, 이 정도로 일단 드라이기로 기본 세팅을 해준 다음에 프리미엄 왁스입니다. 일본 제품으로 보이는데 저 선물 받은 거라 정확히 어디 건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으로 머리를 손질을 해줄게요. 여기서 한 이 끝에 한 이 정도를 떠줘서 이 정도? 이 정도만 떠주셔가지고 손으로 비벼줍니다. 일단 뭐 왁스를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를 잡아준다는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잔머리 잡아줬죠? 모양을 잡으면서 잔머리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가르마 스타일이 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해서 풀에 고정시키면 원래 가르마 스타일이 되는 거고 가르마 스타일은 거의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여기는 스프레이 뿌리지 말고 이 앞쪽만 원래 뿌리면 끝이에요. 이제 좀 세미 포마트 느낌으로 가고 싶다. 여기서 왁스를 좀 더 짜가지고 이제 박서준 머리는 여기서 이 한쪽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미 포마드 느낌으로. 올려줄 때 이 볼륨을 살리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볼륨을 살리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구렛나루도 한번 눌러주고 이쪽 머리도 왁스를 발라주고 볼륨을 살리면서 약간 움켜지듯이 하고 뒷머리도 볼륨을 살려줍니다. 뒷머리 볼륨 살았죠?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는 게 포인트예요.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길어가지고 여기 다운펌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다운펌으로 머리를 관리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다운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투블럭으로 밀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블럭 라인만 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다 잡으면 스프레이로 이 볼륨 나온 부분을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얼굴을 가려주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머리를 올려줍니다. 뒤에는 아래만 살짝 모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엣지는 약간 눈썹 끝을 지나가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한번 생머리로 머리 하니까 참 어렵지 않고 고데기 하나 안 쓰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습니다. 투에도 잘 어울리고 평상시에 캐주얼복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장 한번 입어볼게요.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지. 박서준 가르마 세미 포마드 스타일링 끝입니다. 아 맞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유익하셨으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